캐논데일님의 자전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름이 뭔가요?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슈퍼식스 에보요? 네. 네, 아, 제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색이 일단 초록색이 가볍고 이제 단단한 자전거로 유명하죠. 7.5km. 유일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자전거이기도 해요. 이게 수호천사 같은 자전거다 그럼. 네. 자전거의 장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올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평지랑 오르막 둘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예요. 네. 소비자 가격 이제 294만 원. 294만 원? 네. 이게 몇 년식이에요? 17년식 올해. 오. 3세대 모델이에요. 네. 자전거 무게는 점점 낮아지고 이제 무게 대비 강성은 단단해지고. 아. 네. 보자마자 첫눈에 꽂힌 것 같아요. 첫눈에 꽂혔다. 오, 무슨 첫사랑이야. 에어로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전거가 이뻐요. 네. 네. 여기 밑에 부분도 단면으로 예? 보면 물방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아. 아무래도 마돈이나 그런 것보다는 네? 덜하지만 이제 그래도 예? 어느 정도의 에어로 효과는 있는. 에어로는 갖고 네. 있다. 이런 형상에 얇게 예. 해서 만드는 에어로도 추세라. 아. 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전거가 뭐가 있죠?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사의 네. 타막이란 모델. 타막! 나 들어봤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되게 특이하게 이쁜 것 같아요. 뭐랄까 은은하게 이렇게 이쁜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반 핸들인데 이제 네. 원한다면 에어로 형식의 핸들바로 바꿀 수 있는. 어. 네. 에어로의 장점은 뭐고 이런 일반 핸들바의 장점은 뭔가요? 에어로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후드낫 이런 드롭을 잡기 편한데 이제 탑 잡기가 네? 되게 불편한데 탑 잡기가 네. 그 넓적하니까 네, 넓적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잡기가 불편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탑 잡기 딱 좋게 원형이라 가민 속도계랑 물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컨셉인가요? 컨셉이기도 하지만 네? 좀 가볍게 타자는 의미 가볍게 타자는? 네 안장은 이 피직이라는 건데 이거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피직 아리오네라는 모델인데요. 네. 이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 쓰기 딱 적합하게 설계된 안장이에요. 얘는 스네이크고 카멜레온과 불이 있는데 네. 불은 좀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을 안장에서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을 많이 써요. 네. 아.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장 어디든지 많이 쓰는 타입. 그리고 C포스트가 약간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좀 꾹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세이브 C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세이브? 네. 네. 잔충격이랑 이제 네. 충격 흡수력을 높인 C포스트예요. 비전사의 비전 메트론 55mm 휠셋인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이 모델은 이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휠셋이에요. 오. 휠의 무게 같은 경우는 1,400g 정도고요. 가벼운 편이다. 네. 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네? 250만 원. 이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휠셋이고 이제 투르드프랑스라든지 네? 유명한 네? 대회에서 선수들이 네? 사용하는 휠셋이에요. 오. 네. 아 인터널이 아니에요. 인터널이잖아요. 아 인터널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케이블이 지나가요. 아. 네. 아 여기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이게 연결이 되네요. 네. 탑 튜브 쪽은 인터널인데 네, 헤드 튜브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네. 헤드 튜브로 들어가서 뒤에 시스테이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되게 독특하다. 네. 이거는 이제 사이즈마다 네. 다른데 이제 아. 제 사이즈부터 이렇게 나오게 설계가 됐어요. 아. 그룹셋은 울테그라인가요? 네, 울테그라인데 이제 크랭크는 또 캐논데일사의
크랭크는 왜 또 캐논데일 거를 쓰세요? SI 크랭크라고. 네. 이제 울테그라 크랭크보다 이제 더 가벼운 크랭크예요, 이게. 아. 네, 가볍고 더 단단한 크랭크라. 앞에 2단, 뒤에 11단이겠네요? 네. 총 22단. 여기 보면은 그리고 세이브라고 적혀 있어요. 스피드 세이브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속도를 이제 유지하게 도와주는 이제 그 마이크로 네. 서스펜션. 마이크로 네. 서스펜션? 네. 네. 예, 일종이에요. 서스펜션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프레임 구조로 해서 네. 포크 쪽이랑 이쪽 양 여기 이 체인 스테이랑 시트 스테이 부분이 좀 유연하게 네. 움직이는. 아. 네. 효과가 느껴지세요? 네,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져요? 네. 전에 타던 자전거보다 이제 충격이 덜 와요. 아, 최상위 모델인가요, 그러면은? 올라운드 부분에? 아니요, 이게 지금 중급 모델인데. 중급 모델이에요? 네, 얘보다 오. 더 좋은 상급 하이 모듈이라는 모델이 또 따로 있어요. 하이 모듈? 네. 그런 거는 또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6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헐. 이게 같은 경우도 이제 마돈이 한 7kg 초반 정도 나오면 이제 6kg 네. 후반대가 6kg? 네. 근데 600만원이면 가성비가 조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캐논데일이 워낙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되게 특이한 기술이 많은 회사. 20개 안에는 무조건 20개 안에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비비 네. 방식에 의한 소음인데요. 비비 방식에 의한 소음. 네. 소음이 어떨 때 들리나요? 이제 뭐 비 맞고서 라이딩 하다 보면 네. 브리스가 씻겨 나가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타면 좋은 자전거일까요? 이 자전거는? 이제 오르막이나 평지 뭐 둘 다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는데 이제 승차감이 조금 괜찮은 자전거를 찬 분들이 네.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안정맞춤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로드 중에서도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 자전거는. 로드 중에서도 가벼운 편이에요? 예. 이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가벼운 거지. 7.7kg 초반이면. 7kg 초반. 중반. 얼굴을 보여주고 가!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